어? 진콩? 조폭자가 아니야? 조폭자가 아니야? 웬일이야? 왜 진콩이야 이거? 중국매넥인가? 아닌데? 멸망할 운명이었을지. 아 내가 하던 대로 해. 아니 평 W하면 직공 터지는 건 아는데 그래도 정복자가 최고 아닌가? 아닌가?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가 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직공보다는 정복자를 써요. 그냥 전부 다 터뜨리고 평 Q 이것만 하고 도망가도 되니까. 레넥 1위가 직공 들어요? 그래요? 알았어. 그럼 집공이 좋은가 봐요. 그런가 봐. 하지만 나는 정복자인가 봐. 후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응? 뭐죠? 어제 또 늦게 잤어.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나 얼른 보고 싶단 말이야. 자기야 얼른 일어나 빨리. 내가 노래 불러줄 테니까 얼른 일어나요. 미안합니다. 제가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미안하다. 아니야 이건. 별로 야리. 귀찮은 존재들 무덤으로 보내. 가다. 배윤 대결. 예. 예. 동승아! 어? 일렉 Q가 아니야? 일렉 W야? 이건 또 무슨? 아 그래. 공호는 모르지 또 뭔가 있겠지야?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풀을 늦게 찍는 매력은 오랜만에 아 또 왜? 미친놈 딜견 진짜 괴상하게 하네? 아이씨 생소하다 이런 딜견.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조금 생소했어. 아니 뭐 이따위로 딜견 하냐? 아니 첫판이라기 보기에는 맞는 사람은 기분 나쁜 걸로 좋은 딜교환이고 원래 딜교환은요 맞는 사람 기분 나쁜 건 좋은 딜교환이거든. 이게 기분 나빴어. 짱났거든. 잘했어 이거. 그니까 고수네 이런 뜻이야. 원래 형이랑 동생이랑 싸우면 형이 이겨도 동생이 땡깡으로 최종 승리. 그런가? 아무리 정석을 벗어난 플레이가 각광을 받는다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런가? 적을 처치했습니다. 결국은 누가 더 흡혈을 잘 하느냐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지속력. 아 진짜 딜교 진짜 괴상하게 한다. 와 열받네. 내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 이때가 내가 당해왔던 딜교 아니야. 아 또 뭐야? 진 거 아니야 이거? 알았어 들어가서 온다. 목숨을 걸자. 아 뭐야 형 또 아니야 저 뒤에 진짜 왜 뒤에 진짜 왜
뭐 하려고 저렇게 계획했어. 진짜 우주선 계획이지. 아니야, 신자오야. 어른 말 들어. 어? 잡아라. 샷! 잘했어. 아주 좋아, CS가. 야, 왜! 집에 안 갔냐! 이것 때문에 지롱. 아빠가 죽을 뻔. 게임 끝났었다. 그래 그래. 아프네 근데. 아프네. 끝나진 않았군 이 게임. 열심히 해야겠어. 끝났다. 끝났다. 이게 이렇게 끝나다니. 난 사실 이렇게 끝낼 생각은 없었는데. 이걸 이렇게 들어와 주시네. 이게 전복자 요새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 서로 닌자탑이 가면 딜이 다 씹혀서 그래요. 전복자는 닌자탑이 방어를 씹고 들어가서 그거 맨날 이제 가는 거고, 닌자 전복자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서로 조금 잘하기 시작하면 이제 방템을 섞어가는데 쓸까가는 방템에서 어쩌라고. 쓸까가는 방템에서 정복자가 방템을 뚫어서 그래서 좋아요. 그 사이에 아, 못 먹겠다. 200밖에 안 나. 먹을까? 그래도. 아, 형이 돼서 동생을 그래 쥐잡듯이 잡는 놈이 어디. 자, 너 먹어라. 먹어라. 정글 줘야지. 이런 걸 뺏어 먹으면 사람이 아니지. 뭔가 힘은 동생이 닥쳤는데 형이 연륜으로 이긴 것 같아. 아니야, 곧 힘도 내가 더 쎄. 곧 힘도 쎄짐. 적을 처치했어. 형 그렇게 사쿠라를 강하게 부를 필요는 없잖아. 어? 그래. 자식 들어와서 날 때렸다면 정식 대결을 펼치는 거였는데. 자, 싸울만 하다고 생각하고 달려들어라 제발. 나는 이렇게 이걸 일단 모아야 돼. 어? 싸우자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여기까지 들어와서 싸우자는 거지? 두 번 들어오면 안 돼! 형이 넓은 가슴으로 지금까지 봐주고 있었던 거야. 넓은 가슴으로 이 좁은 악어 가슴 새끼야! 파충류가 어디 지금 씨 포유류한테 덤비고 있어. 어? 이 하등 동물 같으니라고. 같은 형제라 생각하지 마라 이 하등 동물아. 내가 더 고등하다. 알았어? 파파. 자, 여기에서 현명한 사람은 이걸 삽니다. 동생을 페아너가 살아. 현명한 선택은 신발입니다. 공격력을 올리고 싶겠지만 재수없게 신자오가 옆에서 짜장 배달왔습니다로 외치는 순간 바로 그냥 슈리마로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사야 한다. 신발을 사지 않으면 짜장 배달부한테 뒤통수가 펴진다. 안 겨도 돼? 하얗하얗 형 너무 좋아. 그렇구나. 자, 이제 어? 뭘 못 먹는다고?
뭐 샀냐? 아이고, 롱소드만 사고 이래가지고 생활력이 있겠습니까? 롱소드만 사가지고는 생활력이 없어요. 이 어린 놈은 새끼야! 동생이라고 봐주는 거 없다! 어린 놈은 새끼야! 이. 알겠어! 이. 어? 뭐야? 무지개를 다 쓴다고 벌써? 그렇다면 가셔야지요 뭐! 엄마 젖이나 더 빨고 오거라. 형아님이 괜찮다. 어딜 들어오냐 어딜. 형 방에는 어? 노크를 한 다음에 절을 한번 하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들어와야지. 금방지기 어디 돌진으로 뚫고 들어오나. 그죠? 형님 집에 그럼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봐주고 있었을 뿐. 엄마에게 이를 거야. 너 물류를 썼구나. 돌진을 하나 썼구나. 아 도망을 갔구나. 오케이 먹었다. 아 여섯 개 자리라. 도망가는구나. 한 대만 맞아 볼래.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빵빵. 아이쿠 아파라. 조금 조심해야겠다. 피 관리 잘못하면 지겠다. 이거 남 싸우면 이기는데. 바로 그냥. 자 만화가 좀 부족해요. 애쉬! 하지만 승리! 이것이 형의 위엄이다! 위엄 있는 승리! 이게 정복자라는 겁니다! 정복자를 안 되면 방어력을 못 들어요, 방어력을. 어, 이 친구가 지금 공격력만 막 올리고 있는데. 걱정 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액팅 안 찍어도 된다. 어? 그 사이에 여기가 터지고 있는데? 밀어! 겁준다. 오케이 오케이! 빼! 잘했어.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겁줬다! 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주 좋아! 나서시 vs 레네톤 형제 싸움이네요? 네 아닙니다. 고등 동물과 하등 동물의 싸움입니다. 고등한 형과 하등한 동생놈의 싸움입니다. 파충류 새끼가 어디? 응? 포유류한테 등급이 달라요. 등급이 과거에 응? 등급이 달라요. 등급이 그러니까 우리 이마트에서 팔아먹지도 못할 파충류 고기가 지금 형이 물고기면 고등어였겠네요? 아니죠. 다른 걸 수도 있지. 에마였을 수도 있고. 야! 야! 어, 반성을 하지 않는다? 반성을 하지 않아? 아, 네, 맞아요. 걔는데? 뭘 때리지 말래? 뭘 때리지 말래? 너 돌진기 써서. 아! 반칙. 제스야! 정복지야! 으아! 이래서 신발부터 사다 이 말이야! 이래서 신발부터 사다 말이야!
그냥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깽판 치니까 이 새끼가 어? 형님한테 친구 데리고 와서 2대1로 게임이면 이길 수 있냐? 를 바로 보여줘 버렸다. 그쵸? 어디? 어디 우리 너무 새끼들이 연장자를 다구리를 깔라고 연장자를 다구리를 깔라고 그래. 숨겨진 스택을 찾아라. 여기에서 심판의 시간. 와. 와. 짜장은 입맛에 맞으십니까? 아유 불맛이네요. 불맛. 불짜장이네. 아유 빨간색 불짜장이네. 입맛이 맞았어? 아이 불짜장 딴 데 갔네. 허허 파괴했습니다. 허허 번지로 돌려주지. 와하 그 안 오네 이 파충류 녀석이. 이 파충류 녀석 어이 파충류 녀석 아이템 신박한데? 진짜 신기한데? 브락사블? 가출했다. 아 동생놈 가출했다. 어쩔 수 없네요. 가출했으니까 가출한 동생놈을 찾으러 가볼까? 아니 뭐야 동생 애인이야? 아이 동생 가출. 어? 넌 동생 애인이냐 왜 여기 있냐? 어 동생 애인이 손버릇이 안 좋은데? 거 동생 애인이 손버릇이 안 좋은데? 아유 보내드렸다 그냥 집에 가라. 손버릇이 안 좋은 사람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레넥은 드락사를 데리고 양대 도륙으로 들어간다라. 적을 처치했어. 간다 간다 뿅 간다. 놀랍게도 사킬 2대에서 4엇이 잘 큰 자야였다. 내가 좀 더 잘 커서 그렇지. 마무리. 집에 갔다나 볼게. 아니다 먹고 집에 가야지. 왜왜왜 그래서 신발부터 사봐 이 말이야. 어 전판 이래서 신발부터 사다 말이야. 신발부터 사니어라 이거다 말이야. 보여줬잖아 어? 짜장을 그냥 비벼 먹어버리는 어? 비빔 실력으로 왜 신발을 먼저 샀는가를 여러분들은 보셨죠. 누구냐? 밑에 렌즈 돌리고는 건방진 배달부는 성과 죽음 그 사이에 영생이 있다. 어? 아 이 시간 왔네. 배달 장소를 착각하셨나봐요. 간다! 3인 양탈 주여! 내가 저집 동생이었어도 확실합니다. 3위 약탈자다. 너 이제 빠지지 않으면 절대 도망을 못 간다. 아나? 아, 미친. 어? 아이씨. 그럼 될 줄 알았냐? 될 줄 알았어? 쉽게? 이게 될 줄 알았냐 말이야! 제수씨! 아두아! 탁! 어, 니 점멸 멋있었다. 어이, 뭐야, 이거? 어이, 이 우리 집안의 사람으로 충분히 어울리는 강력한 힘세고 강한 용자가 저기 있군. 너 너무 야가다. 잠깐만 얻어맞아 보니까 대부분 AD다.
그렇다. 대부분 이놈들이 때리는 건 AD더라. 지금 다시 보니까 얘만 아니면은 좋았네. 포탑을 파괴. 아니 동생 녀석! 탑을 버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다니. 내가 널 찾아간다. 가출한 동생 찾습니다. 가출한 동생 머리 찾습니다. 제가 바텀 운영할게요. 애들 오면 바로 가시지요. 압돌진 한번. 이소갑! 형은 이번에는 형은 이소갑이 있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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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만 써야지. 스택 먹어야지. 어 이것이 어 집안을 위해서 하는 거지. 맞제 동생님한테 많이 해본 거 아니야. 아이 손 안 됩니다. 항상 내 인생 사람은 잘 안 됩니다. 내 평생 때려본 사람이 중학교 이후에 없나 그런 걸 사람 안 때려. 내장을 평화주의자요 나름. 끝났네. 저기 터졌네 내가 보기엔. 동생 가지 버려서. 아이스 레니저! 선물해 주세요. 동생 계기 만든다. 알겠습니다. 이래 됩니다. 빠바밤. 군대에서도요? 군대에서는 하이마 정도 때리지 쓰고 있는 거. 때려야 될 것만 때리고 욕 많이 했지 나는.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 사람 때리는 사람은 아님. 아 이거 더 근데 너무 개박살이 나서 신짜오가 탑에서 한 세 번 죽고 나서 게임 끝났음. 아리가 있었구나 우리 편에. 그냥 아리나 주자. 항상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내가 욕을 많이 해도 애들이 나를 안 건드린 이유는 나 건드려봐야 더 피곤해서. 나 군생활 되게 FM으로 했어. 개 FM이라 FM으로 하는 인간 건드려봐야 좋을 게 없거든. 욕 딱 욕이라는 이유 말고는 없어. 다 할 욕만 해서 할 욕만. 아, 깔끔하게 악어만 팼다. 아이.